본기 105년 6.1 대제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을 위시한 모든 생명들께 올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법과 항마 인상을 올리게 되면 그 부모님을 희사위로 모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숙세 인연으로 일찍이 대종사의 법화에 기유하여 하감하시옵소서. 이런데도 발언하고 희회상에 동참하신 보통술과 교도위, 보통제가 교도위 원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기를 맹세하신 그 서원과 중생제도를 위한 수고가 또한 어떠하시옵나이까. 목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나이다.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봉도 대호법 제위 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저희들도 다행히 거룩한 이 회상에 참여하여 성스러운 이 사업을 길이 계승하기로 맹세하였고 감사의 정성을 올리오니 미진한 그 사업에 더욱 분발하여 걸음걸음이 믿음의 힘을 쌓으시고 세상의 실지공을 더욱 드러내시어 오늘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은혜 보은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의사, 중의사, 소의사, 제위 존영이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수도의 길이 가장 분명하오니 제위 존영이시여 지금 수도의 길을 찾으셨나이까. 혹은 아직 삼진치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시나이까. 진리를 향한 정성을 쉼없이 이어가시라 하는 의미로 진성이라는 본문에 분명히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 법통지들의 축복 속에 득도식을 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부처님을 향한 보통급 십계문을 받아 잘 지켜서 종교를 갖고자 해서 여러 종교를 다녀보다가 원불교 이념이 제일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실제로 다녀보니 배울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큰 대자 구름 운자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구름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희원은 진리를 찾는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받았는데요. 이름이 두 개가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마음의 고요를 찾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등을 통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방역지침 준수와 거리 두기 등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지역사회 감염을 끊어내기 어려운 만큼 확산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